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 오늘 또 한 보따리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죠? 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었을까? 네. 궁금한 그렇죠. 가운데 네. 네. 한우 선물은 설로입니다. 그리고 자, 부동부동 임장 서비스라는 게 이건 뭔지 압니까? 임장 비서서. 임장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보 물건 습득하고. 보고 그런 거잖아요. 네. 예. 내가 집 볼 때 일일이 네이버 부동산 보고 다 전화해야 되잖아. 예약 잡고. 여기다 얘기하면 예약도 자기들이 잡아주고. 아. 시간도 잡아주고. 아, 언제까지 어디로 오시면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무료로 해 준다고 하니까 예. 부동동 임장 서비스, 임장 비서 서비스 많이 써 보시면 뭐 전월세 같은 거 구하러 갈 때도 그럼 좋겠네요. 예. 네. 네. 뭐가 남아요? 했는데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 받는 거에서 수수료 받는 중개인이 좀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셔간 손님들을 가서 임장 보여드리고 되면 그러니까 뭐 소비자 그 동네 편하니까. 임장 갈 때 우리가 뭐 이 부동산 선생님 소개시켜드릴지 저 부동산 선생님으로 할지는 우리가 정하니까. 그렇지. 야, 괜찮지 않습니까? 임장 비서 서비스. 아주 사업을 잘 잡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한다. 정말 열심히 해. 자, 부동부동. 네.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IT 기술주들의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 인공지능 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네네. 그런 시각도 꽤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지금 기술주 무너지는 게 그때 2000년대 초반에 IT 거품 무너지는 거랑 좀 뭐 비슷한 모양이 있다. 예. 아니면 뭐 요즘에 전쟁 운운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위험 협회 현상이 벌어지면서 많이 올랐던 기술주가 무너지는 거냐? 네.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있는데 하여튼 일단 시작을 하면서 옛날 얘기부터 한번 해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예. 2000년대 초반 IT 거품 무너진 이후에 당시 미국 중앙은행장이었던 그리스번이 금리를 내리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목적이라는 거는 그거 갖고 기업이 투자해라. 그럼 고용 늘어날 거 아니냐. 예. 사람들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는 어떤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했는데 예. 당시에 이제 가장 인구가 두터웠던 층이 1960년 전후로 태어난 베이비 부머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 40대가 이제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도 중고등학생이고 결국 집을 사야 되니까 결국 저축해야 된다. 소비 줄이고 예. 저축하니까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접어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죠. 그 돈이 다 금융시장으로 몰려가서 뭐 주식 가격 올리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올려가지고 거품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린스펀께서 약간 겁이 나셨든지 2005년부터 다시 금리를 막 올리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번 경제 주체들이 저금리에 적응을 하면 거기에 완전히 적응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런 그 상처를 입었던 제조업들이 그 고금리를 버텨낼 수 있을까? 제가 2007년에 미국 뉴욕에 이제 출장을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 크라슬러 친구를 만났는데 예. 자기네 회사 펀딩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거품들이 좀 터지고 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겠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어진 거죠. 예. 그때는 제가 이제 그 닥터둠이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근데 2009년부터 미국 정부가 다시 금리를 막 내리더라고요. 예. 그게 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한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예. 또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너는 뭐 다른 대안이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조업이라는 게 소비가 안 돼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고정비 부담이 워낙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비 다 부실화 되거든요. 그래 그 설비는 당신이 정부 빚으로 때우자. 부실 처리 해버리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와서. 그러니 이런 그 한계 기업들이 좀 천천히 구조 조정하는,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하는 시간을 벌어주자. 그리고 이 제조업을 어떤 사업이든 하여튼 대체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신성장 사업은 또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과도기의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한 진통제로 초저금리로 가자. 뭐 이렇게 저는 이해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케이. 나 그러면 그런 뜻이라면 내가 접수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추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2010년 내내 결국 주가가 일방적으로 오르고 기술주들이 막 갔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제 뭐 이 레리 서머스 같은 뭐 경제학자나 뭐 GMO의 그 대표가 누구죠? 그 예레미 그랜텀 같은 가치 투자자 이런 예. 사람들은 그 추세를 그 어긋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쳤던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추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증시를 읽는데. 근데 지금은 다시 금리를 올린다 이거예요. 예. 그럼 그런 추세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이벤트가 생겼냐 하는 거죠. 아,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 저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커다란 추세였는데 금리를 다시 올리니 명분은 인플레라고 하지만 이게 뭐 다른 어떤 이벤트가 생겼나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패권 다툼이에요. 아,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고금리로 가면 나도 고통스럽지만 예. 네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예. 이런 패권 다툼에 예민한 게 민주당이잖아요, 미국에.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트럼프야 뭐 돈만 되면 장사하는 사람이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방하고 연합해서 결국은 이런 그 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그 적대 국가들을 견제하는데 굉장히 예민하니까요. 예. 근데 이런 패권 다툼이 기술주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 이 기술주는 어차피 먼저 하는 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미국의 신규 고용의 어떤 원동력이라는 게 헬스케어, 뭐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인공지능 이런 그 텍 쪽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고용도 좋았던 건데 금리를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사람 못 뽑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예. 외부에서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예. 그동안은 뭐 그냥 모아놨던 자금 갖고 썼는데 지금은 이제 자금이 슬슬 바닥나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미국의 그 신규 고용이 한 뭐 11만 4천 명, 그러니까 기대는 17만 5천 명. 예, 그리고 미국 기업 심리를 얘기하는 구매 관리자 지수 ISM 같은 경우도 뭐 제조나 뭐 서비스 모두 50 이하니까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가 3.4% 저점이었었는데 지금 4.3까지 올라왔다. 예. 뭐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그 수도꼭지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야 이거 경기가 너무 싸늘해 그래서 따뜻한 물을 풀었는데 그때 너무 늦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늦은 것이냐? 이미 늦어버린 것이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아니면 그동안 사실 나빴었는데 이 고금리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숫자를 속여온 것이냐? 지금 이제 와서 고해성사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나올 숫자 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시중에는 이제 그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패권 다툼이 이제 직접적으로 기술주의 교육에 차질을 줘요.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한테 이 칩을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예. 비롯한 뭐 고성능 칩은 중국에 주지 말라. 예. 근데 그게 미국 이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다른 미국 이외 지역에서 물건을 만들었더라도 그게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칩도 중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기술주 같은 것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사람들이 다 아니까 비싸잖아요. 예. PE 멀티플이 높다고요. 예. 예. 근데 이런 기업은 투자자들 딱 한 가지만 봐요. 실적이 기대 이상이냐 기대 이하냐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이상이면 올라가고. 나는 성장의 각도가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야. 그럼 리레이팅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발리션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이제 예, 기대를 하회하면 예, 그때는 이제 퍼니시 되는 거죠. 예, 주가가 폭락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민주당의 정책들이라는 게 패권 다툼이나 고금리가 증시 전반이나 기술주에 타격을 심하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얼마 전에는 이제 대세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안드로랠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바이든이 해리스로 딱 대체된 다음에는 조금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바이든하고 트럼프만 아니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늙어서 트럼프는 돌출 행동을 해서 네. 싫다. 이랬었는데 딱 바뀌고 나니까
이 트럼프 해리스 둘 중에서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은 해리스예요. 그러니까 이 핸디캡이 갑자기 예.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온 예.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증시의 공포 심리가 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미국의 그 11월 대선은 되게 증시에도 중요하고 기술주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전통적으로 근데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는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나요?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원래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 약간 돌아섰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규제를 하도 하니까 민주당이. 예, 근데 예. 누가 이길 것 같냐는 질문이었는데 잘 빠져나가시네요. 저는 요즘 추세로는 해리스가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뉴욕타임스도 예. 그렇고 파이낸스 타임스가 미시간 대학이랑 조사한 것도 예. 해리스가 약간 앞서는 걸로 지금, 예, 지금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오랜 기간 그 정치 이벤트의 그 분석에 전념했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네네. 지금 네. 해리스는 오픈빨인데 아 개업 효과야. 근데 오픈빨이 이 정도면 실망스럽다. 아, 지금 한 5% 포인트 넘게 앞서가도 박빙일 텐데 이제 이건 이 상황에서 겨우 이기면 높은 빨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정치는 잘 모르는데 예. 저는 공화당이 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이든이 핸디캡이 늙었다는 것 말고 또 하나 있었어요. 기업들하고 척을 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원래 그 스탠스라는 게 일단 그 빅텍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독점적인 권력을 남용해서 대중의 권익을 훼손한다. 그러니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는 다행스럽게 그렇게 이 대기업들이랑 아주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예. 태생적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규제 이런 거를 좀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그 지역들을 보면 그 지역 경제를 그 대기업이 이끌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이제 펜실베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미국 그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공화당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 패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패권에 더 방점을 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조선업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거예요. 예. 배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뭐 중국이 남중국해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도 그 밑에 해저에 희귀 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원이라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소를 비롯한 그런 에너지를 엄청나게 수송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배를 갖고 있어야 이 해상을 장악해야 경제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이 패권에 예민한데 거기에 미국인들이 동조한다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이 더 패권 지향적입니다. 그렇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의 국뽕이 차오르면 민주당이 된다. 그렇죠. 그거 예민할 수 있고 만약에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시작하면 우리나라 조선업에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뭐 득일 리가 없죠. 그렇죠. 아닐까요? 네, 뭐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처럼 뭐 보조금 줘서 조선업을 막 일으키진 않아요. 맞아요. 답 안 나올 것 같은데 인건비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을 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같이 한다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도 사실 그 북해 항로 여기에 광물도 많고 굉장히 그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 개발하는데 쉐빙선을 만들어요. 얼음 깨면서 달리는 배. 그거는 핀란드가 잘하거든요. 거기랑 같이 하더라고요. 아마 미국 정부가 한국이나 일본의 그 조선업체들이랑 많이 협업을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이 기회가 있을 거고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다시 뭐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이 필요한 배를 누가 만듭니까? 미국이 전체 선박 중에 수소 만드는 게 0.2%밖에 안 돼요. 스스로 만드는 건 다 사오겠죠. 상선은 사오겠죠. 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 그러겠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직접 만들면 우리나라 일감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요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걔네가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고급 배를 많이 하겠죠. 새롭게 생기는 거기에 우리가 많은 자문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지금 미국은 거죠.
필요한 배가 필요한데도 안 만들어서 안 쓰고 있었다. 그렇죠. 뭐 그런 건 저부가 산업이라고 그냥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배는 사서라도 쓰고 있었을 거 그렇죠, 아니냐는 그렇죠. 거죠. 예예. 예. 그러니 그거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렇죠. 앞으로 수요가 더 생길 일은 없지 물론 않느냐. 물론 경쟁자는 이제 늘어나지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수송, 뭐 LNG 말고 수소 같은 그러니까 예. 대체 에너지를 그렇죠. 수송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수요가 새로운 사실 많아질 것이다. 아. 예. 그다음에 해저 탐험. 아니 궁금한 게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은 여전히 거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네. 거냐?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내부자 거래를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예전에 애플 주식을 팀 쿡이 팔 때도 그렇고 물론 살다 보면 그 나이 때쯤 되면 돈 필요할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럴 때 팔지는 않더라. 예, 예. 예. 그래서 내부자들이 좀 파는 걸 보고 좀 거품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 15일, 16일에 젠슨 왕이 엔비디아 주식을 주당 이 $126, $130에 팔았어요. 그때가 예.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자는 우리와 달리 굉장히 차별적인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 사람들이 파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2022년에도 엔비디아 내부자들이 주식을 판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때는 이제 ARM 인수하는 게 실패했었죠. 그리고 코로나 특수 이후에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제 예, 예. 내부자들이 팔았었는데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엔비디아를 추천한 게 2021년부터 했었어요. 예, 예. 그때부터 저도 샀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산 다음에 주가가 반토막 났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엔비디아 예, 60% 빠졌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주가는 그 내부자들이 판 고점보다도 5배 위라는 거죠. 저점에 비해서는 10배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부자라는 사람들도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시장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뭐 이 내부자가 그 엔비디아 이외에도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매도 예. 그리고 뭐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도 아마존 주식을 매도를 했었고요. 예. 거기는 창업주들이니까 좀 저는 더 찝찝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을 계속 줄이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예, 그리고 뭐 그 월마트의 월튼 패밀리 이런 사람들 다 재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등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안 좋은 소식을 들었겠죠. 전쟁이라든가 채널 재고가 쌓이고 있다든가 이런 걸 들었겠죠. 예, 하여튼 2003년 IT 거품 붕괴 전에도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차트리스트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이 그때 IT 거품 붕괴 시기하고 너무 비슷하다 모양이. 차트를 그려보도 보려봐도 그렇다 이거죠.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S&P 500 기업 이익 중에서 우리가 택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디지털, 그다음에 반도체, 네. 그리고 사이버 보안까지 할게요. 그 네 가지를 택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예. 그 택 기업이 그 기업 이익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18.3%예요. 근데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PER이 평균 대비 두 배. 이렇게 이제 그 이익 대비 주가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지금 빅텍의 밸류에이션이 뭐 25배, 33배, 뭐 한 40배 정도 이렇게 그 범위 안에 있고 엔비디아가 뭐 70배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패권다트 때문에 실적이 뭐 약간 좀 흐지부지한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반토막 나서 PER 35배. 그래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뭐 까리까리 하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그 패권이 만드는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에 되게 약한 거니까 이제 주가가 반토막 날 수도 있겠다. 근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테크 기업들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예요. 예. 예. 기여도가 그렇다고요. 예. 예. 근데 뭐 테크이 다른 산업을 대체하면서 성장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테크 비즈니스가 좋아도 사람들이 구매력에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다른 씀씀이를 줄여서 테크 비즈니스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떤 게 이제 어떤 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퍼뜩 떠오르는 게 금융이에요. 금융.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사실 뭐 높은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이자 받아봤자 이제 뭐 이자 소득세 세금 많이 내고 근데 이제 핀테크 플랫폼들이
각 사람에 맞는 맞춤형 어떤 투자 솔루션을 준다. 예.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비상장 기업이라도 이 기업에 누가 참여하고 있고 경쟁력이 어떻고 그다음에 지금 무슨 일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금융의 비즈니스를 좀 갖고 올 수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남 주택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학병원이 있고 일타 강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근데 뭐 지방에 살아도 내가 그 디지털 원격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서울대학병원을 편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접근할 수 있다. 뭐 매번 이 서울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해법이 나올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사실 기계가 어댑티브 러닝 하면 일타 강사보다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맞춤형으로. 예. 그리고 일타 강사가 커버해봤자 몇 명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가르치는 교육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런 부동산 관련 그런 부가가치도 택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또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스타트업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신소재. 근데 이거는 정밀화학이 강한 독일이나 일본의 그 종업원을 좀 쓰고 싶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사람을 한국에 데리고 오려면 힘들죠. 너무 비싸요.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 디지털 컴퓨터 안에 작업장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접근시킬 수 있다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현장에 이 컴퓨터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 바로 현장에 연결이 되는 되게, 예, 그런 예.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출근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오피스라는 게 그런 어떤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택으로 넘어올 수 있지 않은가? 예. 주택용 부동산, 강남의 프리미엄이 이런 택으로 넘어올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렇죠. 그렇죠.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을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사업명이 그렇죠. 여전히 많다. 대체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면 출근 안 하면 자동차 같은 것도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기계 같은 것도 로보틱스로 바뀔 거고 예. 자 그렇게 그러니까 GDP 중에서 예, 이런 택이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56%예요. 나머지 44%는 정말 인간 고유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도매, 소매 전문 사무직 뭐, 예, 뭐 이런 것들인데 물론 그것도 기계가 대체할 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인간의 잡을 뺐으면 규제 당할 테니까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서민들 잡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게 56%라고 치면 그 중에 20%를 대체했다고 가정해 보죠. 예. 그러면 56 곱하기 20% 그러면 11.2%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택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기여도. 그러니까 9%에서 11.2%를 더한 20%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로 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수익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외형을 두 배로 늘렸다. 그러면 S&P 500 이익 중에 지금은 그 차지하는 비중이 18%지만 예. 외형을 두 배 늘리면 36%.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택의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이 택이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중에 20%를 대체를 했다 한다라는 그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20%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 뭐 전통적인 어떤 그런 틀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예. 20%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숫자죠. 그러니까 아마 거품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어떤 패러다임,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그 이상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난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교수님. 그 질문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 벌써 다 설명은 해주시네요.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할 만한 산업을 AI든 테크 기업들이 지금보다 예. 훨씬 더 많이 대체할 수 있을 거다. 예예, 예. 그렇죠.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 해법이 없으니까. 그게 지금 주가에도 반영된 걸까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좀 막연하지 않을까요? 한 20%를 대체했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20%를 대체했다고 사람들이 네. 반영을 하는 주가에 반영을 해놓은 거고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대체를 못했더라도 10%를 대체했더라도 수익성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똑똑해져서 두 배로 는다 그러면 10%만 대체해도 그게 가능한 거죠. 예. 근데 말씀하신 그 대체하는 산업의 풍경, 시너리가 네. 뭐 예를 들면
원격으로 공장을 같이 관찰하면서 토론한다. 예. 원격으로 교육한다라는 건 그 뭔가 초연결성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지. 그렇죠. AI는 필요 없지 않나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원격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디지털 그 연결 커넥티비티가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다 스크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사보다 인공지능이 실수하지 않고 잘 진단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도와준다.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은 저기 판단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사전의 것들은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도와준다. 실수하지 않게. 네. 교육도 그럴 것 같아요. 교육도 AI가 있으면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틀렸어요 선생님. 훨씬 맞춤화된 교육이 될 것 같긴 해요. 한 20년쯤 후가 되면 대선 토론을 하다가 서로 양쪽 얘기하면 틀린 팩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비비비비비비 그렇게 하여튼 저도 이제 그 어댑티브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제일 어리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계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맞춤이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이 프로님 같이 약간 좀 신중한 그런 뷰를 갖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CFO인 에이미 후드라는 여자가 있어요. 예. 그 사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뭐 그 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지만 그거를 다 현금화 시키려면은 한 15년은 걸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CFO 같은 사람은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예. 예. 근데 워렌 버핏이 이런 소리 들으면 기겁을 하겠죠. 자기는 애플이 이제 돈 줄 때가 됐다 그래서 투자했는데 예. 이제 더 큰 투자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버핏은 다 애플 주식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반 팔았고 다 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예, 버핏이 그래서, 파는 건 왜 판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버핏은 일단 자기는 무모한 투자, 불확실한 투자는 안 해요. 예.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안 한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플을 투자했던 것도 이제 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따박 돈 벌어 예, 돈을 안정적으로 번다 생각했는데 지난 상반기에 이 빅텍들의 이 투자가 50%가 전년 동기비 50%가 늘었어요. 애플도 많이 돈 쓰고. 그러니까 애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접은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의 투자의 부담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앞으로 몇 년 후에 회수할 거냐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게 싫은 거죠, 그냥. 예. 그때 가서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정해진 미래고 그게 언제 돌아올지냐는 사실 약간 불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기존의 산업을 대체하면서 성장은 되겠으나 GDP도 더 확장하고 GDP의 비중도 확장되고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게 언제 오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빨리 오느냐? 애플의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아직 이제 불확실한 영역으로 오히려 들어가 버렸다. 예.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먹을지 내가 다 아는데. 근데 이 사회가 인공지능 위주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인프라를 빨리 깔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인프라가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 인터넷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또 답은 없고 하는 상황이고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의 천재가 99%를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라면 그 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공지능인데 1%가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뭐 도와준다면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 산업을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이 채권이나 부동산 쪽에서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 넘어오는 돈을 다 택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건 금리 인하 이제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채권이나 부동산은 매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증시를 좋게 주가 주식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주식이라는 게 생존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도태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주가 지수에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기업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아주 똘망똘망한 기업들만 남아 있다 그러면 예. 그럼 훨씬 더 주가 많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데 S&P 500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S&P 500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8%씩 꼬박꼬박 성장을 했어요. 예. 반면에 이제 그 영국의 FTSE 100 이거는 그냥 플랫했죠. 그러니까 거기는 영국 그 주가 지수는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뭐 구성 요 저기 주식이 바뀐 게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죽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예. 물갈이가 좀 더 빠른 성장주로 물갈이가 빠른 그런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르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모든 나라의 그런 주가 지수가 그렇게 미국처럼 신성장 기업들로 많이 바뀌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개발된 그 테크 기술이 번져가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시장이 신성장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두 번째는 주식이라는 거는 높은 보상을 줘야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위험이 있고 불확실한 예. 게 있으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뭐 비상장 심지어 비상장 기업조차도 거기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고 모두가 동질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예예. 예. 그러면 그럼 주식시장에 예. 거품이 적어지고 뭐 예, 그러니까 적은 보상만 줘도 주식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 시장이 투명해질수록 예예 전망이 되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인공지능이 부동산을 많이 바꿀 거다라는 말씀에 흥미가 네. 생겼는데 네네 그 또 이제 그러니까 분산될 거다라는 네. 로케이션들이 네네 뭐 그것도 말 되는 것 같고 네네. 그러나 이제 지식 산업은 바로 같이 옆에서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지식의 핵심이다. 네네. 자꾸 모여야 된다는 또 설명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옆에서 일하는 게 에, 내가 그 저기 화상으로 만나도 바로 옆에 있는 거랑 아무런 그 불편이 없다 그러면 그러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애널리스트 그만둔 이유가 유럽 출장 가기 싫어서 그런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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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때도 뭐 그렇게. 뭐 이런 화상 미팅이라는 게 그렇게 편했다 그러면 예.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예. 야 그러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주식 네. 이외에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택이 많이 대체를 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한번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인플레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앞으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원자재발 인플레가 발생할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뭐 은행에 예금 넣어도 뭐 종합과세나 맞고 예. 그러니까 이 매력은 주식시장이 훨씬 더 앞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쪽으로 다 돈이 넘어올 것이다. 그 돈을 다 택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예, 뭐 택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 이제 그 이 인공지능이나 뭐 디지털 반도체 이런 택이 만들어지내는 이익이 예. 기존 산업의 궁극적으로 20% 이상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그 기대를 반영 초기하고 갈 것이다.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렇게 대체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지금 인공지능이 진화하면서 더 똑똑해진다 그러면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준다. 예. 뭐 건강 솔루션이나 아니면 재산 관리 쪽에서나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분야에서 이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줄 수 있으면 사람들은 기꺼이 더 많이 페이할 것이다. 수익성이 훨씬 더 그런 좋아질 그러겠죠.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시중 자금이 조금 더 주식시장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그걸 다 택이 독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얼마든지 장기적으로는 택을 쳐다보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걱정하는 건 약간 승자의 저주 같은 그러니까 택 기업들끼리도 서로 안 죽으려고 AI나 이런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결국 승자의 저주처럼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택 쪽도 규모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이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을 못 당하잖아요. 예. 구글은 글로벌 데이터를 쓰고 있고 그걸 학습시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이 빅 택들이 아마 지배를 하는 미국의 빅 택들. 그렇죠.
몇 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설프게 AI를 하는 그런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은 다 도태가 되고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전에 스마트폰 혁명이 있었을 때 그보다 더 먼저 인터넷 뭐 혁명이 있었을 때 네. 그때 주도했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대체하는 산업의 규모로 인한 그쵸. 역산이었어요. 네네. 아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익이 그 정도 생기고 뭐 당연한 논리적인 얘기인가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예. 지금 뭐 그 시가총액의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익도 한 20% 차지하면 그러니까 뭐그 이익이 어디서 아니냐? 나왔겠느냐라고 예, 하면 예, 다른 예. 거로 갈 거를 가져온 거지.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제로섬이 아니라. 예. 택이 다른 채권이나 부동산에서도 자금을 갖고 오고 온다면 네. 아. 그다음에 2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프로핏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수익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예. 그러면은 그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빨리 집 담보로 대출 뽑아서 택에 넣어야 되겠네. 그래야 뭔가 좀 이렇게 패치가 되겠네. 지금 집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차피 계속 성장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두 가지 스타일이 있죠. 첫 번째는 워런 버핏처럼 너무 싸다. 그게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도 있지만 예. 이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게 또 한 번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은 모르는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그냥 그 연결이 되어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인공지능은 혼자서 그 뭔가 이게 성능이 나와줘야 되는데 투입 대비 성능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네 가성비 이른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칩에 투자하는 비용이 계속 이렇게 투입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굉장히 부가가치 높게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인공지능이 점핑해 줘야 되는데 네네. 그거가 변수로 남아 있지는 않을까요? 즉 자율 주행도 칩 돈 때려 넣고 하면 되지 하는데 그게 그걸 못 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막히고 아 이거 좀 될 듯 안 되네라고 네. 하는 그거라면 아 그냥 얼굴 보자 그냥 그 뭔가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네.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인터넷은 기다리면 되겠지. 뭐 스마트폰도 뭐 망 깔면 되겠지.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예. 건데, 그러니까 IT 버블이 깨진 이유도 기다려봐도 그 성능이 안 나오더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그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뭐 페이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죠? 생각보다 예. 좀 덜 나온다 성능이 늦어진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본격화된 게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 2007년에 아이폰 나온 다음이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혹했던 거는 어디서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이제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거죠. 그게 지금 AI에서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어주는 게 뭘까요? 어떻게 되면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킬러 뭐 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어디서나 내가 접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트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내가 집에 있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거기서 내가 그 화면 안으로 들어가서 예. 내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 사람들은 거기에 페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초연결성이 아니냐는 거죠. 인공지능이 있으면 좋긴 한데. 아, 근데 그게 훨씬 더 스마트 인공지능이 훨씬 스마트한 솔루션을 줘요. 그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디지털이 그냥 오프라인보다 훨씬 좋은 게 데이터를 가져가 쉽거든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의사 결정이 굉장히 현명하고 빠르게. 예. 아주 그 스마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주 나와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그 말은 이제 조정이 그럼 그 주가 투자로 보면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보시네요. 보면 뭐 이렇게 이 기술주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단기적인 어떤 폭락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뭐 현금으로 갈까? 그러니까 정말 뭐 투자 기간이 짧고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잠깐 뭐 피해 있어야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뭐 현금은 인플레 그대로 현금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에 방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거기에 고민이 있고 그다음 부동산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매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봐도 이런 택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사람들이 금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험할 땐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도 외환 보유고에서 금의 비중을 3.4%에서 4.9%까지 늘렸거든요. 예, 예 2020년에 3.4%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금이 득세할 수 있는 시기는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달러 패권이 약간 흔들릴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트럼프가 득세를 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사실 유럽에 있는 우방들한테도 막 서슴없이 막말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럽은 지금 상당히 독이 올라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인플레가 미국 사람들이 조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고금리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높였다. 그거 되게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그동안 빚을 내면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안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다른 나라가 돈 푼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예. 근데 옛날에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좀 금리를 낮추면서 달러 약세를 내는 신용이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올리면서 달러 강세를 유도한다는 거는 예. 돈을 더 많이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어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돈의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는 강해지고 예, 자기 인플레가 돈은 강해지고.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그런 인플레를 방어하려면 덜 먹고 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그러니까 이 저기 이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 유럽 인플레의 그 중요한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원래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이제 가스 파는 그 송유관 그 예. 우크라이나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 자꾸 이제 서방에 붙으니까 그러면은 러시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나라에 직접 예. 이제 그 송유관을 설치하는 그 프로젝트 네. 예. 그게 노르드 스트림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반대했죠. 네, 그렇죠. 다 제재해 버렸죠. 직거래 하지 말라고. 예. 예. 왜냐하면 미국의 셰일가스를 팔고 싶어서 유럽에 레버리지가 없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계속 뭐 유럽 국가들한테 나토 분담금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푸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야 우리가 왜 달러 써야 되냐 그냥 모두가 공평하고 그냥 쓰기 편리한 디지털 화폐로 가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달러 채권 가격이 흔들릴 수 있고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달러 채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크라이시스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이 금이 득세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죠.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나라도 근본인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의 M2 공급 통화 공급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 21조 달러예요. 근데 미국 외환 보유고에서 금을 갖고 있는 건 0.03조 달러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이 금으로 화폐를 보증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예,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예. 순간적으로 잠깐 불안할 때 금으로 도망갈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 지속적으로 의존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기술주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데 M7은 너무 많이 올랐고 예, 안 오른 건 뭐냐? 어.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 다음 번에는 뭘 해야 되냐? 다음 스텝, 다음 그렇죠? 스텝의 기술주들. 예, 넥스트 스텝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그 왜 AI가 대세가 되었는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쓴 게 2017년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가는 미국, 유럽 경제를 이끌고 가는 독일, 얘네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예. 예, 그러니까 불만이 있었고 약간 갈라지자 규모의 경제도 이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는 물건 안에 이 맞춤형 그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아주 그 귀중한 거죠 예. 그거를 싸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 그냥 다 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각자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의 이 물건의 가격이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낮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량을 생산하면서 어떻게 이 가격에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인 놀라운 그런 생산성 향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그 로보틱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대세다. 새로운 추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그 결국 비용 절감, 성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난 한 24년간 뭐 미국이 돈 풀어서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인플레가 연평균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인플레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주택 가격의 그 성장률은 연평균 3.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더블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압구정 강남 주택,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아파트 58평형. 2000년대에는 9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억이에요. 와우. 그러면 연평균 7.4%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 쏠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쏠리냐는 거예요. 이 강남 주택의 가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쪽이죠. 예. 그러니까 그 굳이 강남에 안 있어도 되는 그렇죠. 그 환경. 택을 그러면 누가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의 지난 24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몇 프로냐면 8%예요. 그러니까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 7.4%, 우리나라 평균 물가의 따따블. 그거보다 더 오른 거죠. S&P 500이. 그러니까 그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로 돈은 계속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야 이제는 이제 은퇴하고 이제 재산 지켜야 돼, 실질 가치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주택, 특히 강남 주택을 더 선호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오른 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택을 많이 가진 S&P 500. 그다음에 저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5%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쪽으로 돈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과도기에서의 어떤 고통을 최소화하려면은 그냥 빨리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뭘 해야 되냐? 이 지금 이 넘어가는 거를 방해하고 있는 거를 해결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돈은 몰릴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그걸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공지능이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폐해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요.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똑똑해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택의 규모의 지배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글이 네이버를 압도하는 그런 지배력.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택이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사람들이 기꺼이 폐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빅텍이 할 것이다. 그래서 빅텍이 한 번 더 점프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이런 AI 엔진을 개발하는 곳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있죠. 그다음에 이 일론 머스크는 XAI가 있어요. 구글은 이제 구글 브레인, 딥마인드, 엔트로픽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AI 엔진 개발 업체의 지분을 빅텍이 갖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테슬라만 안 갖고 있어요. 테슬라는 XAI 지분이 없어요.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XAI가 이런 자율주행 모델을 개발했어도 테슬라가 얼마를 주고 사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XAI는 누구 거예요 지금은? 일론 머스크 거죠. 개인 거예요, 개인 거. 아니 그 어떤 저 아직은 비상장이니까 다 그 지분 구조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상당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전기가 모자라서 못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수소하고 소형 원자로. 근데 이거는 결국 인프라잖아요. 그럼 정책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겠어요. 민주당은 되게 여기에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색깔 자체가 환경, 친환경이죠. 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다 확인하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규제해야 된다. 천천히 하자. 이런 스타일이고 공화당은 뭐 수소 같은 경우도 굳이 그린 하이드로젠만 할 필요가 있는가? 안 쪼개지는 물을 왜 자꾸 쪼개려고 하냐? 그냥 천연가스 같은 거 쪼개기 쉬운 거 하자. 그러니까 녹색 수소뿐만 아니라 청록 수소도 같이 하자.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도 물론 안전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빨리 하자. 뭐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뭐 민주당은 그냥 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계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죠. 공화당은 일단 빅텍 너희들 알아서 해봐. 다만 법적 책임만 알아서 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공화당이 우호적인데 네.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러한 이 정권에 베팅하는 건 무모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설령 민주당이 된다 하더라도 좀 늦어지겠죠. 이런 추세가. 하지만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뭐 약간 좀 긴 흐름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인공지능이 아직 해결 안 된 문제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네. 사이버 보안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례를 드는 게 뭐냐면 이 자율주행차의 해킹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뭐 이렇게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을 때 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요. 예. 그리고 EDR에 전달이 되거든요. 네. 일렉트로닉 데이터 레지스터예요. 예. 차량 블랙박스 같은 거. 그렇죠. 예. 이제 그 기록처에다 이제 전해지면 이제 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여러분들이 엑셀을 안 밟았어도 내가 그 디지털 신호를 그 차에다 주면은 차는 나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가 그 신호를 엑셀에다로 신호로 바꿔버릴까요?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휙 나오겠죠. 급발진. 예, 브레이크를 밟아도 급발진. 예. 그러니까 급발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DR 안에 이 엑셀에다 그 신호를 저장하는 곳, 예. 그다음 브레이크 신호를 저장하는 곳이 따로 나눠져 있겠죠. 네, 예. 근데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가 넘쳐버려요. 그래서 엑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렇게 가는 거죠. 예. 해킹이 아니라 기계가 약간 좀 불확실하, 약간 좀 부실하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자동차라는 것도 이 그 컴퓨터 아닙니까? 인간의 뇌 같은 거예요. 사람들도 약간 가스라이팅 잘 당하는 사람이 있죠. 예. 최면에 잘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처럼 기계도 약간 불안전할수록 밖에서 조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러시아가 미사일을 날려도 미국이 그걸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 디지털 신호를 입히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실제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이 국방의 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걸 잘하는 데가 록히드 마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록히드 마틴 주가가 갑자기 올랐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 때문에 그렇겠죠, 뭐. 예. 그 보안의 문제는. 그러니까 앞으로 사이버 보안이 부각돼도 록히드 마틴은 계속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이 사이버 보안이 완벽하냐는 거예요. 예. 완벽하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이 면역 항암제를 얘기하면서 이 암세포는 결국 면역 세포가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면역 세포가 못 보는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예. 면역 세포가 장님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걸 콜드 캔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처럼 해커도 볼 수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커가 누군지도 알고 얘가 어디를 건드려서 자꾸 문을 열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예. 그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것만 볼 수 있어요. 누가 들어왔는지 이게 주인인지 해커인지 몰라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저기 대처할 수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 가장 큰 보안 업체 아닙니까? 자기는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면역 항암제도 이제 그 면역에다가 이제 눈을 달아주는 거죠. 암을 볼 수 있도록.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이죠. 예,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발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 이제 그 이 들어온 사람의 행동 패턴. 빨리 파악하는 거죠. 얘가 주인 같은지 아니면 도둑놈 같은지를 빨리 파악하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사이버 보안도 그런 쪽으로 발달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해킹은 역시 공격보다는 수비가 훨씬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격은 자기 기술 하나만 갖고 뚫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핵, 그 방어하는 수비하는 쪽에서는 그 수많은 도메인 날리지를 다 이해해야 다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대형 업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가치가 있는 이유가 이 사이버 보안 중에서 제일 큰 업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건데 아마 지금 빅텍에서는 이미 이 사이버 보안 업체를 M&A를 시작했어요.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2022년에 구글이 맨디안트라는 업체를 인수했어요. 근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크다고 하지만 충분히 M&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예, 이 정도도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한번 그 M&A 가치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한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예. 업로드하다가 에러 내가지고 소송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도상에서는 아이 뭐 이거 그 법적 분쟁으로 물어줄 수 있는 금액이 한 1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아. 우리 돈 한 1.4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 시가총액은 570억 달러니까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법적 소송은 해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그 불확실성 때문에 뭐 패닉 셀링, 그러니까 막 팔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가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앞으로 기술 택이 점점 더 시장이 넓어지면 같이 뜰 만한 넥스 스텝 그렇죠. 산업이고. 네네. 그래서 뭐 이 저기 아까 디지털 트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오려면은 결국은 이제 그 디지털 설계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통신 장비, 그러니까 퀄컴을 비롯한 통신 장비가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쪽에서 수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수소나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요 세 가지가 넥스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야. 언제 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기는 올 것 같은데 금방 오느냐 한참 걸리느냐. 그게 되면 지금까지는 육체 노동자들은 글로벌 경쟁에 이미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화 만드는 노동자들이 그거는 인도랑 경쟁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운동화 만들면 이제 그러면. 지식 근로자들도 글로벌 경쟁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이네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굳이 한국에서 어떤 전문 인력을 안 구하고 독일이나 뭐 일본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죠. 뭐 언어 장벽도 그렇게 될 거고. 네. 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려나? 그러니까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라 그러면 안 대표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언제 올 거냐 아까 에이미 후드처럼 언제 올 거냐 의심을 하지만 결국은 제가 보기엔 이게 안 되면은 사실 다른 대안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주가는 항상 먼저 반영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와 야, 이게 기회일까 뭘까? 그렇게 따지면 이번 조정은 완전 기회네요.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산 가격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예. 근데 편안하게 봐요. 그 수소 전지 만드는데 결국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사실로 주가라는 게 미인 대회라고 하잖아요. 주가는 미인 대회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 기대감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지금의 공포감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결국은 주가 회복의 속도일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수님처럼 좀 자신감을 빨리 가져야 될 텐데. 그게 좀 뭐 걱정이긴 일반 투자자하고 합니다. 전문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죠.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는 아니까 편안하게 보는 거고요. 주가 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굉장히 좀 조급해하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갈 다른 곳이 주변에 봐도 없으니 없으면 결국은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오게 될 것이다. 뭘 하고 있던 간에 여기서 길목 지키면 된다. 그런 얘기겠죠. 야 이게 국경과 언어 장벽이 없어지면 언더스탠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언더스탠딩이 우리를 어떻게 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도 네이버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완전히 품질 경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훈련시켜서 조금 더 나은 교육 콘텐츠를 그러니까 전달하는 그런 업체로 더 습격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한국식 유머를 장착해야 돼. 외국인들은 따라하지 못하는 한국식 유머. 그럼 다른 나라에서 못 팔잖아요. 그럼 아 한국인만 지켜보려고. 그렇지. 한국인만 지키면 된다. 아 좀 진취적인 생각을 좀 가지십시오 좀. 안방 내주더라도 우리가 다른데 가서 팔아야죠. 글로벌하게. 김학주 교수님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서만 고민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전 세계 지금 그렇지. 모든 투자자들이 다 고민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들고 가서 팔아야지. 아, 죄송합니다.
시야가 좁아가지고. 아 진짜. 여러분 예. 언더스탠딩 좀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첫 번째 목표가 돈 좀 벌면 네. 좋은 진행자 쓰는 겁니다. 좀 바꾸고 싶습니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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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 이 거품은 언제쯤 회복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 IT 가격 거품이라는 게 회복되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퀄컴 같은데 그 주가가 떨어졌다가 반토막 났다가 회복되는 게 한 15년 걸렸다. 예전에. 예, 그러니까 15년을 걸렸어요? 15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예. 뭐 이렇게 아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는 전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눌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크라이시스라는 게 주가가 반토막 났다가 두 배 올라서 제자리로 오는 데까지 4년 걸리는 게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예. 근데 그 사실 IT 거품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인프라가 전혀 없었던 그러니까 맨 땅에 네. 헤딩하던 네. 네.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지금 있는 인프라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되니까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008년 같은 어떤 경기 침체가 또 오면 어떡하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요즘 있는데 요즘 그런 걱정들이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침체라는 게 이 경기 순환적인 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침체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cyclical recession, structural recess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경기 순환론적 침체는 옛날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사이클은 이제 없어졌다고. 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cyclical recession이 언제 나타나냐면 네. 기업이 야 이거 생각보다 수요가 좋은데 과잉 생산 과잉 설비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게 아닌데 네. 그러면은 설비 구조 조정하고 브레이크 밟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대량 해고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투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 조정할 것도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초반 들었으면서 이미 인구 노령화 그다음에 이제 소비 위축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리세션에 들어간 거죠. 네.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치료제를 먹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급격한 리세션은 없을 거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네. 전반적으로 다시 텍 기업들이 예. 그러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다시 고용이 살아나는 그런 구조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인 기업들의 그 투자에 대한 부담 그게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해고로 이어지는 네네. 그런 건 아니더라도 지금 빅텍 기업들도 그 IT 투자에 대한 부담은 비슷하게 있을 수는 있지 않나요? 예. 근데 IT 그 투자라는 게 미래를 예. 위한 투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게 약간 부시다라고 판명될 시기가 아니죠.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한참 지나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투자는 부시라고 벌써 판명될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8년 그 당시에는 기업들의 캐펙스가 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전통 산업의 캐펙스 예,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예. 그땐 대량 해고가 엄청났죠. 아, 그게 줄어들면 바로 그냥 해고로 그 이어지는 그 이후는 그쵸. 계속 네. 불경기를 네. 돈으로 때워가면서 자꾸 네. 키우는 세상이라 예, 그 이후에는 이렇게 너무 많이 투자했는 걸 이런 게 없었다는 예, 예. 그런 사이클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이클의 폭이 굉장히 작았고 아하. 그런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 증시를 지배할 만큼 커다란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그것도 새롭네.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뭔가 붕괴됐으니까 한참 동안 좀 침체일 거야. 그런 시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만 떨어지면 어차피 테크 기업들은 다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숙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고용이 살아있는 한 리세션은 없죠. 고용이 이렇게 로버스트 건강한데 그런 상태에서 리세션 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했던 거 자꾸 바꿔야 되는구나. 그 사이클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옛날보다 대응 능력이 좋아져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응 능력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교수님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낙관적 내지는
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은 이제 과도기잖아요. 네. 과도기가 가장 주식하기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으니까. 아직 그 기업 성장 기업들이 이제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예, 예, 그러니까 젊은 상태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럴 때 아니면 사실 저는 지금이 가장 주식 투자하기에는 최적기라고 생각해요. 성장하는 기업들은 자꾸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네. 계속 불신은 갖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점차 사회가 새로운 희망으로 물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기회고, 예, 다 이제 자란 다음에는 별로 없는 거죠. 자꾸 이런 거 저희가 배우는 이유가, 네. 1970년대 후반에 서울의 반포 주공 아파트가 막 분양되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그때 기사를 봤더니 예. 무슨 평일날 금요일날 오전 몇 시까지 어디로 오시면 보충원 아파트를 줘요? 사실 수 있습니다. 대출 입바이 되고요. 뭐 오세요라고 신문 광고 돼 있더군요. 왜 그때 우리 아버지는 거기 안 사셨어? 그거 안 갔을까? 뭐하고 논밭이 논밭. 지금 예. 이제 그럴 때가 나중에 이제 몇십 년 후에는 그 할아버지 내지는 아버지들한테 저한테 부르면서 그때 뭐 하셨어요? 그 인공지능 그 열풍에 뭐 네. 이렇게까지 저렴하게도 팔았던 2024년 그 여름에 뭐 그때 김학주 교수님이랑 뭐 직접 대화도 하셨던 분이 뭐 하셨냐?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난 그때 부동산에 빠져 있었다. 그러면 야, 그다 되게 답답하고 억울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자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바보 같듯이 기회 놓칠까 봐. 뭐 그런다고 제가 뭐 굶어 죽겠습니까? 지금 반포 아파트 없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네. 황당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지금 반포 아파트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포 아파트? 네. 아버님께서 그 반포 아파트를 안 사셨기 때문에 네. 이진우 프로님이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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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네. 아, 위로도 잘해주셔. 이 프로를 나온 반포 아파트 실종 사건. 네. Absence of 반포 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자, 김학주 교수님 하여튼 네. 야, 인사이트를 또 나눠주시고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더라도 참으시고 계약 네. 잘 맞으시고 계약하는 후에도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